감사장 받는 게또 거의 한 1년 만에. 어휴, 선물도 묵직합니다, 여러분. 네. 세미나 강의하세요. 네, 여러분. 네. 강의하십시오. 네. 강의를 할땐한세번 연달아 할수 있을 정도로 네, 준비해서 하시면.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문득 들이지 마십시오. 제 겁니다. 좀 멀리서, 예. 멀리서 좀 보고 하도록 하죠. 4시가 됐으니까, 오늘 방송, 아니, 오늘 방송 아니지, 방송. 맨날 수요일 날 만약에 하게 되면 아침에 방송한 것 때문에. 두번 해요. 진짜. 오늘 세미나는 네, 컨설팅 포인트입니다. 컨설팅 포인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이걸 접목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때까지 보통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할까? 뭐 이런 거 해서 할때 처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예, 처음에 이제 뭐 어차피 저는 예,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한 10년 동안 수학과외를 해왔던 사람이라 지금도 과외를 하고 있고. 예, 저는 뭐 그런 컨설팅에 대한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년 4, 5개월, 네, 그렇죠. 지금까지 맞나?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컨설팅에 입문한 게 2015년 8월 1일 날 제가 이 보험회사 GA에 처음 입문을 해서 네, 벌써 거의 2년이 네, 22개월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네,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참 이게 시간이 정말 제가 50대 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시는지 그랬더니 KTX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KTX에 이제 승차하는 시기가 왔어요. 제가 40이라서 이제 KTX에 이제 승차를 이제 저도 이제 할 때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협회로 와서 교육을 처음 받을 때 그때 생각하면 참참 아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정말 네, 찢어진 청바지에 대통령실 옷을 입고 네, 그리고 와가지고 컨설팅에서 보험회사 GA에서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융자 보증 이거 하나만 좀 어떻게 왜 되고 왜안 되는지 요것만 하나만 알고 진짜 끝내자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느덧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래서 2년 아니죠. 그때는 2016년 1월쯤이었으니까, 예,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가네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고, 예, 그 시작한 거부터 한 6개월 동안 정말 개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융자보증 이거 하나만 알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R&D를 알게 되니까 이제 R&D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또 시작하고 이거 하나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제가 협회에서 또 일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또 한번또 이렇게 꺾어서 또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것들을 또 하게 되는 것들을 또 꿈꾸게 되고 예. 뭐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오신 한 위원님도 있으시지만 제가 저랑 통화를 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래요. 뭐한 6개월 정도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지 R&D 전문가로 조금 하시기가 좋다고. 그리고 실상 다녀보시면 저도 6개월 이후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어요. 네. 6개월쯤 지나니까 예,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도 예, 뭐 연봉 억 준다고 오라고 네, 자기네 정책자금 팀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하라 그러고 뭐 일반 보험 GA사 이런 데서도 책상 여기 예,
비어 있는 거 이거 본인 거라고 팀 만들어서 하라고, 네, 보험사 가입해서 하라고. 이제 제가 처음에 보험사 GA에서 일했기 때문에 월 보험료 해서.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처음 보험 그 뭐지? 설계사 그 처음에 따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딴게 2015년, 예, 전한달 만에 땄어요. 바로 한 3주 만에.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취득을 해서 1년이 지났죠.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취소가 돼요. 다시 따야 돼요. 그래서 근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보험사에서 일하는 거를 좀 그냥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왜 포기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둘, 오우씨,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딱세 명만 정의의 여운만 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세미나는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협회하고 같이 일을 하는 부분, 또 R&D 지도사로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 활동하는 부분. 일단 뭐 교육을 받은 다음에 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계 전문위원 등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하실 때는 그 OJT라고 하는 또 이제 오프라인만 여러분들이 세미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기본 교육을 이제 거기서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거기서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도 계획하려면 어떻게 계약하고 뭐를 찾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되게 어려워하셔서 제가 전문위원 활동 안내서라고 하는 걸또 배포도 했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지금 기회가 있을 때좀그 파일을 좀 열어보시고 상세하게 좀 보세요. 네, 그거 안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제가 그걸 배포를 한 300명 가까이한테 배포를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에게 다그 파일들 오픈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잘안 읽어보시고. 했던 말또 물어보고 했던 말또 물어보고 이제 그게 지겨워서 제가 그거 만든 거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한달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보실 때뭐 별로 내용 그닥 뭐 그냥 다 사이트만 연결해 놨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정리하는데 한달 걸렸어요. 그거 안에 있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아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좀 양이 많고 다 한다고 한들 그걸 다 한꺼번에 소화하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협회에서 일을 하면서 선임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한 50여 분 정도 된 분들을 많이 만나봐도 전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대부분 다 본인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보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전문 컨설팅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또 아무래도 시간 대비 비용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컨설팅 포인트의 1번이 제가 말씀드린 게 대표자였어요. 대표자. 그래서 일단 먼저 정실 및 카페 메인 페이지가 이제 항상 시작이고요. 네. 왼쪽에 카페를 좀 많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카페를 정말 하루에 많이 봤어요. 이거 교육할 때도 많이 봤지만 끝나고도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카페 왼쪽 카테고리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걸 세세하게 하나씩 다 봤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 사람 없을걸요. 거의 없을걸요. 이거 왼쪽 편에 보시면은 여기 정실 및 커뮤니티 한마당에 보시면 한 계단 올라서기라고 있어요. 네. 하나 볼까요? 여기 그 108계단이라 그래서 이걸 협회장님이 쓰신 내용인데 이걸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또 넘어갔네. 카테고리가 어딨냐?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 한마당에 한 계단 올라서기 이게 108계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108계단인데 이거 제가 계속 댓글들 밑에 보시면 제 댓글 단 것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답글도 써져 있고 이렇게
답글 써져 있는 거 제가 다 댓글 단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 보면 말첫 번째 이야기 말. 네, 누군가에게 이 중에서 한 가지 말만 들려준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해가지고 제주지부장 써 있죠. 저예요, 저. 무조건 말을 믿고 포레스트 검프처럼 하면 된다는 건가요?라고 이렇게 댓글 제가 다른 거예요. 2016년 12월 25일 날, 네, 제가 이 연말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 크리스마스 날,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해서 108계단이야. 이 말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처음에 하실 때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에도 좋은 정보가 있고요. 이제 컨설팅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유용 이건 한 계단 올라서 그냥 제가 봤다는 얘기고요. 예, 봐야 되는 게 이제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라고 있어요.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 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이건가 이건가 헷갈린다. 온라인 정책 실무 교육인가? 잠깐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인가? 여기 말고 온라인 정책자금 실무교육. 여기도 좋은 정보가 있어요. 온라인 정책자금 실무교육. 여기하고 여기 숨어 있는 자료들이 꽤 있어요. 이거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찾는 거는 정말 많이 봐야지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랑 온라인 정책자금 실무교육 요두 가지 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가끔씩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네. 뭐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찾아보면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이. 네? 전문형 활동 안내서는 정혜영 게시판에 있습니다. 이제 교육 받고 계신 분들 정혜영 게시판에 보시면 네. 정혜영 게시판 안에 색깔이 보라 무슨 색이야? 핑크색이네. 네. 1084번 아티클입니다. 1084번 글에 전문위원 활동 안내서 버전 1 버전으로 해놨고요. 제가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는 별도로 제가 배포를 했어요. 1.x 버전이라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추가 안된게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외비라서 그거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만 배포를 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 연락처 다 나와 있으니까 제 연락처로 하시면 그건 별도로 제가 개인 대 개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대외비라서. 그래서 정신밀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활동하실 때꼭 많이 많이 봐야 되는 파트가 요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뭐 OJT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은 전문위원 전용 메뉴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전문위원 등록 과정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볼수 있고 한달 정도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한달 정도. 그래서 그한달 정도 있을 때 전문위원 전용 메뉴를 쭉다 둘러보십시오. 여기 있는 걸다 둘러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내용들은 한두 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꼭 OJT 프로그램 할때 협회 멘티 기업 관리 메뉴에 있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전문위원 등록 과정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전문위원 키트라고 있어요. 전문위원 키트를 공지사항에 있는 걸꼭 보세요. 이게 17개 파일인데 이 파일들을 다 열어보신 분들은 또 별로 없더라고요. 이걸 또 퀴즈 할 때는 뭐좀 열어본다고 해서 보시는데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꽤 많이 들여서 이걸 읽어보셔야 되는데 안 보신 분들 있고 이게 업데이트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혹시 지금 협약을 이렇게 하신 분들 뭐 박태준 위원님, 강지현 위원님, 뭐 김기훈 위원님, 김민성 위원님 이런 분들도 여기 전문위원 키트에 있는 17개 파일이 있으면 18개로 늘었나? 네. 여기 있는 파일들을 꼭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17개 맞네요. 17개. 압축 파일이 들어가 있어서 한 20개 파일로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협회 활동하는 거 어느 정도 인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자, 시계를 안 가져왔네. 아, 그래도 네, 한 시간 안에 끝내봅시다. 자, 컨설팅 포인트. 네, 제가 1, 2, 3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컨설팅 포인트, 세미나는 강의가 아닙니다. 궁금하면 바로 질문을 하세요. 라고 제가 이름을 얘기했죠. 좀 질문 좀 하세요, 제발. 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이 모르는 걸 물어보라는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하라는 건데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서로 소통을 좀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그냥 강의처럼 듣고 계셔가지고 네. 자, 제가 포인트 핵심으로 말씀드린 게 포인트가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은 크게 정보, 힘, 시간. 네. 제가 교육을 받고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면서 예.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는 와중에 이 매뉴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상담을 갔을 땐, 그 전에 하고 그 이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그 느낌이 와요. 신기하게. 네. 이 매뉴얼을 가지고 정보, 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담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알면 정말 잘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 아마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예, 박태준 위원님이 상당히 잘하세요. 그래서 박태준 위원님도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예, 지금 꽤 예, 선임 위원님이시고 이제 아마 조만간 저보다 더 이제 급이 더 높아지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아마 이제 더 예, 거의 최선임급으로 이제 올라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예, 참고하시고 또 롤모델로 삼으시면 좋은 분이 또 마이언님이라고 있으세요. 그분이 이제 박태준 위원님 친구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롤모델을 좀 많이 쫓아서 예, 많이 요청을 하고 귀찮게 하세요. 예. 그리고 화내면 제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를 많이 귀찮게 했기 때문에 저를 핑계 대면 다 잘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귀찮게 하시면 예, 여러분들이 R&D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박태준 위원님 같은 분은 굉장히 영업적인 부분에 상당히 잘하시고 예, 지금 굉장히 수준급으로 이제 컨설팅 진행을 하시는 분이고 마이언님은 좀 내실을 좀 많이 갖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적인 면에서 상당히 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본받으시면 좋은 분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포인트가 정보입니다. 정보. 무슨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냐? 이거 오늘도 한 분이 이번에 28기에서 교육받고 계신 분도 어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상담하신 거잘 하고 하셨어요라고 여쭤봤더니 아, 이거 말고 또 하나 여쭤볼 거 있다고 하면서 기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얘기 하려 그러면 시간이 거의 제가 이걸로 전화 통화하면 보통 한 2시간씩 걸리는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이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캐야 됩니다.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정보는 대표자와 재무와 비재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과 예, 이력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대표자의 경력상, 동종업계 경력상, 또 동종업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경력상. 예, 그래서 대표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알아야 될건또 하나 더 있죠. 성향을 좀 알아야겠죠. 대표의 성향. 그건 좀 알아야지. 그래야 이 사람이 R&D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하게 되면 잘 같이 만들어서 갈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가 어느 정도 성향이 됐다 싶으면 재무를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무는 뭐 여러분들 뭐잘 아실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매출액 추이라든지 이게 매출이 제조 매출인지 상품 매출인지 수출 매출인지 그다음 매출액 추이 3개년이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부채비율 유동비율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기타 또뭐 현금 유보 같은 거 현금 흐름표까지 볼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까지 볼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수준급이시고 그다음 재정학과 명세서 같은 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시면 OEM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외주 생산 용역 계약서 뭐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식품 회사가 OEM으로 예, 되는 거. 지금은 식품 유통 가공 전문 회사라는 이제 업종이 별도로 있어서 예, 식품은 OEM 안 되고 햇삽이 이제 조만간 이제 많이 이제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재무를 보면 되겠죠. 비재무는 대표자와 재무를 뺀 나머지 사항들. 네. 뭐예요?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알고 계시면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 보증 한도 수출 팔로 인증 등등. 네. 이 비재무 영역에 대해서 어디서 이거를 확인하냐면 우리 카페 보시면 카페 어디 있어? 카페 사이트 닫았나? 어디 있는 게 보이지가 않네. 여기 있다. 카페 사이트 왼편에 보시면 그래서 카페 사이트를 많이 보라고 말씀드린 거죠. 왼편에 보시면 카테고리 쭉 내려가시면 실시간 정책자금 정보라고 있어요. 실시간 정책자금 정보를 보시면 여기에서 정부 출연 사업 빼고 나머지가 정부 출연 사업 빼고 나머지가 비재무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출연 사업 빼고. 왜? 정부 출연 사업은 비재무가 아니라 R&D이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뭐예요? 정책자금, 투용자 보증, 공모 포상, 수출, 창업기업 지원, 경영 지원, 교육 컨설팅, 기술 기반 지원, 보조금 지원, 특허 인증, 수요조사 R&D 기획 지원, 세미나 박람회. 이게 다 비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사가 박람회를 언제 갔었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세미나는 그 회사 내부에서 자격증이 뭐 만들어져 있는지 없는지 뭐 기타 등등.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통 R&D 지원 사업에서 기술 개발된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판로, 수출, 박람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 융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이 왼손 전략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고 몸짱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R&D 뺀 나머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그래서 카페를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내용을 아실 수 있고, 그렇게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기업 현황을 파악하시고 난 다음엔 두 번째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기업 현황을 파악했으면 이 회사가 할수 있는 R&D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교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환 내용에 보시면 25강 이후에 보면 지역별, 분야별, 그다음 또뭐 있지? 하나 더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지역별 분야별에서 교재 내용 뒤에 보시면 관연도 사업의 메인 사업들이 딱 나와 있어요. 보통 한 300개에서 많게는 40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지원 사업들 보실 수 있는데 지원 사업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 거기 그 사이트를 보세요. 그 어디서 지원하는 건지, AT에서 지원하는지, 뭐 정보통신 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지. 뭐 아니면 상기관인지 상기평인지 애기평인지 아니면 뭐 과제 기획 과학기술 뭐 기술 진흥원인지 뭐 하여튼 거기 사이트들 되게 많거든요. 예, 거기. 그리고 특이한 게 제가 요즘 들어서 최근에 특이한 거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는 해외 건설 지원 사업도 있어요. 2억 줍니다. 90% 지원이에요. 해외에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건설하는 게 사업성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시장 조사를 하는 비용을 2억 줍니다. 90%예요. 90%. 그런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은 당연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컨설팅 다음 단계는 로비스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로비해야 돼요? 투자하려고 그러면 투자 전문 회사를 로비해야 되고 전문 엔젤 로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접촉을 많이 해서 로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를 할수 있게. 그 기업이 이 해외 건설 사업을 할수 있게. 아니, 그 기업이 해외 건설 사업, 투자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그 담당 공무원들 로비해야 됩니다. 로비 뭐 어떻게 해요? 김영란법에 근거해서 하시면 돼요. 김영란법에 근거해서. 이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해요, 보면. 네. 이 우리나라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실상 이 로비스트들이 다 있어요. 이게 지인 인맥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협회하고 같이 이 컨설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기획하는 거. 이게 바로 먼저 기업 현황을 알아야지만 그걸 가지고 R&D 전문 컨설팅 협회를 백으로 믿고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협회 전문 지원 사업들 다 알아야겠죠? 보통 한 13개 정도 됩니다. 지금 지원 사업. 아까 보셨던 전문형 키트, 거기 관련해서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다못 보세요. 보실 수가 없어요. 이게 등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문형 등급에 따라서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추후에 전문형 등록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만들어지겠죠? 저도 아직 이거를 엑셀로 못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면
아마 꽤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작업을 이제 조만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시간이라는 내용입니다. 시간. 예, 왜냐하면 이 R&D 지원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공고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고하는 기관들이 따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략 몇개 기관 있죠? 김 위원님? 네? 놀지 말고요. 아, 몇 개냐고요? 예, R&D 지원 사업 이거 공고하는 기관이 대략 몇개 정도 되죠? 대략 500개요. 네, 대략 500개. 네, 500개 미만 정도. 네, 되죠. 그래서 이 500개 기관에서 각각의 공고 사업들을 공고하는 데 있어서 큰 특징적인 사이트들이 몇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처음에 접근하기 쉬운 사이트들이 있죠. 이제 거기 보면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 네, 기한. 언제까지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얘기했던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 중진공에서 하죠. 그거를 언제까지? 16일. 16일 금요일까지 한장 참여 의향서라는 거를 제출하면 돼요. 딸랑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디 숨어 있는지 찾기 힘들죠. 네? 참여 의향서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중소기업 지능공단 사이트, 지원사업 사이트 거기 들어가면은 네, 있어요. 근데 신청서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이 대표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알기 때문에 이 기한이라는 거를 좀 네, 그 대표들과 상의를 하실 때 보통 제가 진행했던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달 정도의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처음 하는 기업들은 정말 얼토당토 않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정말 수준이 초등학생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기업이 R&D 지원 사업 수행을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아마 한달 동안 개고생할 거예요, 진짜. 네, 개고생해요. 정말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되고. 하다못해 통계 수치 하나 찾는 것만 해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로 시작했으면 일정을 정해서 언제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이것들을 조율을 좀 밀착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도 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요걸 잘 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원님 같은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한테 괴롭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많이 괴롭히시면 되고요. 그분이 제일 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일정이라는 걸좀 잡으셔야 되고 결국 그 대표와 소통과 공유를 굉장히 면밀히 밀착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 사업 진행하면서 이걸 전부 다 기업에게만 떠맡겨 가지고 진행하려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으면 사무실에 책상 하나 빼놓으라고 얘기해서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와서 하라고 해도 되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대표 보고 여기 와서 하라 그랬어요. 협회 와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때 바쁘지만 와서 하라 그랬어요. 방법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진행하려면. 그래서, 와서 하거나 아니면 주로 가서. 저는 이제 오늘도 갈 거예요. 가서 해야 돼요. 내일하고 모레 또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업체 방문을 해서. 물론, 너무 지방이 멀면 좀 어렵죠. 그러면 자주 방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이메일과 전화로, 계속해서 소통을 좀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어디서 이제 그러면 사업의 이제 구조를 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수학과외를 한 10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뭘 만들면 항상 구조를 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구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사업 구조를 R&D 사업 구조는 크게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 구조를 만들면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네. 이거 아니고.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이게 중소기업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같이 이렇게 통합공고가 나오는 내용인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보시면 돼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보통 연말에 나옵니다. 연말에 나오고 보통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지원금이 보통 5천만 원 미만으로 많이 지원해줘요. 좀 많이 해주는 건 6천만 원짜리도 있긴 한데 대부분 5천만 원 이하예요. 5천만 원 미만.
그래서 주로 창업을 처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대상을 해서 예비 창업자나 아직 사업자가 없는 사람들 대상 또는 3년 미만 기업들이 주로 많이, 물론 7년 미만도 있는데 3년 미만. 그래서 나누어져 있어요.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창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창업을 뭘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업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창업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시설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 시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게 해주는 보통 뭐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뭐 3,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이 창업을 어떻게 이제 사업화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멘토링 컨설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있고, 여기를 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겪어 왔던 이제 업체들은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사업화 지원 사업이 뭐예요? 팁스예요. 요즘 지금 뜨고 있는 게 팁스입니다. 팁스. 왜? 이게 투자 연계 지원 사업이어서 매칭 펀드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청인가?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 기본가? 거기 쪽하고 연결돼가지고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융자에 대한 부분만큼 벤처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보통 초창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5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얘네들이 이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줍니다. 매칭을 해줘요. 보통 최대 5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투여되는 금액이 보통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엔 10억 단위 투자를 해줍니다. 2차 투자를 해주고 3차까지 가면 이제 100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게 긴거 같죠. 근데 지금 뜨고 있는 업체가 한두개 정도, 지금 작년에 뜬 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농업화를, 스마트 농업하는 업체가 있고, 또 하나는 또뭐 한다고, 거기 뭐 한다고 그랬더라? 진짜 너무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두개 업체가 메인인데, 거기가 지금 하나는 지금 스마트 농업화 사업은 지금 카카오에서 100억 투자 지금 계약을 해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3단계 투자거든요. 그거 받는 동안 거기 기업이 지금 걸린 기간이 한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투자를 받는데. 그러니까 요런 팁스 같은 것좀 많이 보시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글로벌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미래부에서 하는 건데, K글로벌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막 사업화 지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글로벌 지원 사업. 그러면서 병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병행해야 되는 게 R&D 지원 사업을 병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R&D가 끝나면 팔로 해외 진출, 또는 이제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팔로 해외 진출, 그 다음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땐 이제 행사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라 해서 뭐 박람회나 이런 콘테스트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통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사업, 지금 제가 같이 있는 멘티 기업하고 했던 사업들이 스마트 창작터라고 하는 창업 교육 사업이에요. 창업 교육 사업 스마트 창작터, 이게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주는 거고, 그다음 시설 공간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게 지역 배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하는 업체도 요거를 지금 하려고 했다가 아이템 때문에 지금 잘안 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IT 기반 쪽인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기반 쪽은 K 글로벌 사업들을 조금 염두를 해 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IT 기반 쪽은 K 글로벌 사업들이 미래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IT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신기하게 농업 쪽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뭐또 뭐야, 지역 단위 이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농업 쪽 관련해서 이제 지원해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통합공고문들을, 창업 지원 사업들을 좀 보세요. 이게 기초 사업이에요. 이게 기초. 여기에 조금 중복돼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창업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투자 연계형 기업 성장 R&D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기정원에서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여기 지금 잘못 나와 있네.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술정보진흥원인데, 얘네 무시하세요. 이거 통합공고는 믿을 게안 돼요. 그냥 흐름만 보면 돼요. 통합공고엔 이런 것들이 있다는 흐름만 보면 돼요. 이걸 한다는 뜻이지, 이걸 하는 시기는 개별 공고에서 또 날짜가 달라지니까 통합공고 보시면서 개별 공고도 같이 나중에 꼭그 시기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약속 안 지켜요, 얘네들 이 기간에. 전화해서 담당자 물어봐도 자기들도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못 지켜요. 그리고 요렇게, 요게 이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기본,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R&D의 기초가 이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도 하고,
창업사업 지원사업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에요. 요게 기초예요. 자, 그럼 이 기초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원이 구성이 돼 있다. 예를 들면은 연구소도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사업장도 공간이 개별적으로 준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는 이 기본 사업들, 협회에서도 마스터키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에서 나오는 이 기본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대부분 어디서 기정원 기술정보진흥원 TIPA, TIPA. OR.KR 거기서 하는 티파에서 하는 사업들 요게 한 11개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한눈에 잘안 들어오시는데 11개 딱 맞네. 이게 세부 사업이 11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부 과제를 가면 한 2, 30개, 20개 정도 되겠죠. 11개니까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요게 처음에 한눈에 잘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섞여 있는 게 이제 졸업인증제 사업이라든지 또는 연계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세부 사업이 요 이름도 좀 제가 이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요 이름도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세부 사업 처음에 구분이 있어요. 대대분류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대분류라 그래서 기업 성장 촉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여기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업들은 세부 사업이고 보통 대표들은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상관없이 그냥 막 중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내역 사업 밑에 세부 과제가 또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세부 과제가 또 있어요. 세부 과제가 뭐 예를 들면 창업 기업 과제는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라는 게 있고 창업 과제가 있고 일반 과제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눠지고 기술 창업 투자 연계도 팁스가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수출 기업 기술 개발 내역 사업 안에도 또 세부 과제로 수출 초보 기술 개발 과제가 있고 수출 유망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세부 과제는 과제라고 이름을 좀 붙이시면 이게 이해하기 쉽고 내역 사업까지는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섞어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하세요. 세부 사업과 내역 사업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6월 10 21일까지 지금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 내역 사업이죠.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 세부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이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역 사업이 제품 공정하고 뿌리 기업 공정 기술 개발. 그런데 세부 사업에 또 나눠져요. 세부 사업에 또 나눠져요. 세부 사업이 아니라 세부 과제죠. 세부 과제.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거, 요 구조. 그래서 이게 기본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갖고 대략 창업기업이면 보통 80% 지원, 현금 비중은 50대 50. 뭐, 그거 이제 한 5개 정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우리 기업은 7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20년 됐어요. 제가 했던 기업이 지금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 이거 선정이 됐어요. 거기 기업 40년 된 기업이에요. 45년 된 기업이에요. 이거 5억 지원 받았어요. 5억 지원 지금 선정돼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 있어요. 협약 지금 마무리 단계 있는데 거기가 지금 45년 됐는데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과제 하고 있어요. 45년 된 회사가 지금 기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태까지 안 했던 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7년 미만 아니어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7년 미만 아니어도. 이제 졸업인증제 사업이라 그래서 평생 4번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또 있고 또 별도로 중복 사업 안 되는 게또 있어요. 여기 이게 세부 이제 관리 지침을 좀 보시면 이 세부적으로 어떤 과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중복해서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그 지침 사항을 확인하셔서 보셔야 되고 크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활동하실 땐요 정도 통합 공고 안에서 요 과제 내역 사업 정도에서 뭐 얼마 총액 지원해 주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대표들이 이 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나 쓰잘데기 없는 이런 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왜? 대표는 그냥 하나만 했으면 좋겠거든. 하나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과제 몇개할수 있어요? 몇개할수 있죠? 다섯 개할수 있어요. 참여 기업으로 들어가시면 다섯 개할수 있어요. 이게 멍청하게 하나만 하려고 하냐고요. 자기가 노력하면 물론 그 과제 연구원들의 참여 비율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게한세개 정도 합니다. 참여 기업 한번 주간 기간으로 두개 이렇게 해서 총세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연구원들 숫자를 더 늘려서 하실 수도 있어요. 5개까지 할수 있고, 또 심지어 오늘 뭐 6월 7일 날 변경된 내용 사항에, 6월 7일 일주일 전에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 매출 기업들 같은 경우 R&D 비중이 3% 이상이 되면 1억 5천 이상이 돼야겠죠. 그럼 그만큼 연구원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제 총 동시에 주관 기관으로 3개 할수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이걸로 2억짜리 두개 한다고 쳐도 4억이고, 5억짜리 하나 더 한다고 치고, 2억짜리, 1억짜리 뭐 이렇게 한다고 쳐도 한 10억 가까이를 유치할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기본 사업으로. 근데 딸랑 한 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업 그 대표님들의 수준이 1단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기업가 정신 단계로 한 5단계로 생각을 하면 이제 1단계 지금 왔어요. 이제 붐 활성기가 이제 조만간 도래할 거예요. 예, 제가 이거는 뭐 여태 제가 처음에 2016년 1월에 처음 2016년 1월이 아니지 4월이지 4월에 제가 이 OJT 전문위원 등록과정 할때 특허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뭘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아 내가 OJT 때 특허했으니까 그냥 특허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특허에 손을 대서 했을 때 특허 관련 설명회 이런 데를 많이 가서 들어보면 아, 조만간 이제 특허가 분명히 사업화 가치가 되고 자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용이 될 거다고 했는데 정말로 1년 딱 지나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IP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상 또 법인 컨설팅 뭐 간평사 또 변리사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빨리빨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이를 봤을 때 아마 내년, 내후년, 앞으로 한 2년 안에, 2년쯤 지나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한 젊은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컨설팅 하는데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다고 하는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처음에 이걸, 이 내용을 갖고 가서 상담을 하러 가서 이 얘기를 쫙 한번 10분 동안 설명해주면 다못 알아들었어요. 제 애로사항은 이 말을 좀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애로사항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알아들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났던 분들은 이 내용 잘 몰라요. 이 내용 모르니까 다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사기꾼처럼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엄두를 못 내요. 왜? 기업들은 비용적인 분들을 부분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R&D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최소 자기 현금 부담, 자부담 현금이 사업비의 한20%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사업이면 얼마 있어야 돼요? 20%니까? 예? 예,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2,500이요? 택도 안 되는 소리죠. 5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무슨 1억 정도는 있어야 R&D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돈도 없는데 무슨 5억을 받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던 사람들 다시 가끔가다 연락 옵니다. 가끔가다 문자 와요. 네, 아직도 하냐고. 네, 하면 뭐할 거야. 어차피 본인 못할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100% 지원이라고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지금도 그렇답니다. 예. 이게 현금 자부담에 대한 비중을 몰라요. 그리고 현물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건 어차피 인건비 계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부 인건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자부담 현금에 대한 부분이 7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20%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선정돼. 하다못해 협회에 이런 전화 온 데도 있어요. 과제 사업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선정이 됐어. 근데 선정이 다 됐는데 자부담 현금이 없어요. 자부담 현금이 없어. 사업비 2억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 현금 2,500만 원 없어가지고 이걸 대신해 줄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심지어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서 좀 깨우쳐주고 대표님의 어깨를 두들겨주며 등을 한번 두들겨주면서 20%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좀 많이 인지를 좀 시켜주면 아마 대표님들이 아 전문가구나라고 아마 인정을 해주실 겁니다. 어디서라도 대출이라도 받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대출 받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선정이 되고 나면요, 네. 25%에 대해서
아, 은행 쪽에서 이제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돈 없을 때그 현금 자부담이 필요하시면 김의원님을 찾아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해주면 좋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또 R&D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기부해서 R&D 평가 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지원에 대한 이제 계획에 대한 사업화가 평가가 돼요. 그러면 보증이 됩니다. 보통 제가 딱 한번 해봤는데 두배 됩니다. 두 배. 1억 해줄 거 2억 해주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거기 기업 특허 날조로 썼어요. 근데 됐어요. 두줄 써가지고 특허 출원해가지고 두개 했는데 다섯 개 할까 하다가 다른 이제 IP 나래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걸리거든요. 세개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비하려고 해서 제가 두 개만 했는데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는 선정도 안 됐어요. R&D 지원 사업 그냥 신청만 했어요. 근데 기부 부지점장이 해준다고 자기가 그냥 해준다고. 네, 그리고 해줬어요. 네, 그래서 1억 해줄 거 2억 해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시다시피 이제 현장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걸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건지 이제 아마 가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다음이 요 중소 중견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이 사업들의 대부분은 다 누가 합니까? 기술정보진흥원 TIPA, TIPA에서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빼고 중소 중견기업들 이상을 이제 만약에 되는 거다 하면 이 상기원에서 하는 또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와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 개발 요거 요두 가지는 상기원에서 합니다. 이건 어디 나와냐면 제일 밑에 가시면 여기 중간 제일 밑에 쪽 아니 이거 지금 세부 설명이네. 여기 설명 끝나는 여기 8페이지 7페이지 여기는 상 아이씨 안 나와. 여기 보시면 봅시다 우리 같이 여기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기정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면 이게 연계 사업이에요. 월드클래스 300을 하시면 글로벌 경쟁 뭐또 있어요. 또 연계되는 사업 있어요. 이거 한 사업 이 프로젝트 R&D 지원 사업을 한 기업은 그 다음 단계의 사업이 이미 내정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글로벌 뭐 기술협력 지원사업인가 뭐 그게 돼 있고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기술개발 사업도 이걸 하시면 그 다음 연계사업 돼 있어요. 그래서 R&D 지원 사업이 지금 연계성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를 하시면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R&D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또 부가적인 혜택들이 세제 혜택도 있지, 융자 지원도 해주지, 기타 등등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부가적인 지원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수행하고 나면 여러 가지 활용들을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 돼야 제가 아마 공유를 할수 있을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마 정리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요 이제 창업 사업화 다음에 이제 중소중견기업 요 기술개발 지원 사업 했다. 이 기정원 정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산업기술혁신 사업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사업. 예, 이거는 3개, 산자부가 주무부처입니다. 산자부 주무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사업의 3단계입니다. 3단계.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기본적으로. 요 다음이 원래는 미래부와 미래부 사업이 있는데 미래부 사업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규모 범위가 수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들이 가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이 산업기술혁신 사업은 산자부 산하기관 누구누구? 산자부 산하기관 누구누구? 상기평, 상기원, 애기평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진흥원 거기서 하면 됩니다. 거기랑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아까 했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원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뭐씨 이름 헷갈려. 같이 밑에서 한번 같이 봅시다. 이세개 기관이 있어요. 애기평하고 이게 있어요. 여기 아니다. 아, 이 밑에 나와 있나 보다. 세개 기관이 하는 사업이 여기 아니 제일 밑에 나와 있나 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평가관리원, 평가관리원하고 진흥원,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평가원.
헷갈린다. 아무튼 네. 쉽게 외우는 방법은 케이트, 키아트, 케탭. 응? 케이트, 키아트, 케탭. 요 정도. 제가 처음에 외부에 컨설팅 가서 제가 계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딱두달 계약했어요. 두 달. 그 기업하고 좀 다른 이제 위원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잘안된 케이스긴 한데, 계약을 했던 기업, 제가 첫 번째로 계약했던, 첫 번째가 아니구나. 아무튼 계약했던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대표가 티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전 티파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냥 아 거기도 그렇게 나오냐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네이버에서 티파를 쳐가지고 아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티파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걸 깨치는 데까지 티파입니다. 티파, TIPA라 그래서 티파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들 중에 티파라는 얘기 많이 하는 대표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 찾아보신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무대뽀인데 대표들이 무대뽀인 사람들 꽤 있어요. 막 가가지고 그냥 해도 그냥 해줘. 뭐 써야 되는데 빨리 저 가져와 빨리 쓸게. 예, 그럼 담당자들이 막아 이거 쓰시 아 이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면 뭐 알겠다 뭐 어디 가서 해야 되노 그러면서 막 예,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무대뽀로 막 가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해달라고 네,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죠? 됩니다, 여러분. 돼요. 네, 그분 지금 로봇 융합센터 지금 입주해가지고 아주 잘 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무대뽀로 가서 해도 돼요. 대표가 가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네, 융자는 안 돼요. 융자는 기부 신부 가가지고 왜안 되노? 해달라 해도 막 그러면 안 해줘요. 그거는 어거지 부린다고 안 해줘요. 근데 기술개발지원사업하고 지원 이 사업장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가서 많이 부딪히고 그 담당자하고 많이 얘기하면 그 담당자가 이번에 경쟁률이 어떠고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대표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저쪽 사업 지원하시는 게 어떠냐고 하면서 조금 바꿔서 하시라고 이런 안내를 해줘요. 뭐 산학연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 이번에는 뭐 지역배정 별로 없으니까 창업성장을 하라고 하든지, 뭐 혁신형으로 하라고 하든지. 그럼 혁신형 하려면 벤처기업 있어야 되나? 그럼 아 벤처기업 해야 된. 그거는 기부하고 중소기업청 가서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대표 무대뽀로 갑니다. 가서 기부에 가서 해달라고 막 합니다. 근데 잘안 해줘요. 근데 R&D는 이런 담당자들을 많이 알면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로봇융합센터에서 하는 뭐 어떤 협업 사업들, 로봇 관련된 사업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역 배정이기 때문에 지역 특화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을 활동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안 나가요. 대전에서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되면 현장평가 그냥 봐. 거의 대부분 그런 대표들이 통과돼요. 네. 기술력, 기술성 이런 거안 봐. 그냥 가서 커피 한잔 먹고 통과되고 사인하고 적합하고 끝납니다. 별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니까 대면평가 이제 가서 해야겠죠. 대면평가 이제 대전, 서울, 뭐 지역에 있으면 지역 중기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놓은 데서 가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 배정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5명에서 7명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거지가 안 되지만, 현장평가할 때 이런 거다 통과돼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는 중소기업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 보셔야 되는 게이 산업기술 혁신 사업인데 이게 한 76개 정도 돼요. 76개 사업의 세부 과제가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주로 이게 나오는 시기가 보시면, 네, 이거 보시면 개최일시 보시면 1월 달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달에 이게 개최한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12월 달에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과제 기획 요거 하나만 볼게요. 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 보면 작년도 9월 말부터 11월에 이게 과제 기획이 됐고, 예, 평가를 올해 합니다. 올해 5월에서 12월에 평가를 해서 17년 하반기에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가 기간이 거의 16년 11월 시작했는데 사업비 지급이 12월에 해요. 1년이 걸려, 1년이.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1년 동안 해주는 게 아니고 거의 보통 3년에서 5년 막 이렇게 장기로 해줘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번 지급되는 게꽤 많이 줍니다. 꽤 많이 줍니다. 1년에 보통 뭐 최소한 3억에서 5억까지 뭐 많게는 10몇억까지 주는 사업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정 사업들 이런 것들 보시면 대부분 하반기 때 과제 기획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
7월 넘어가서 8월 달, 9월 달 이때쯤 되면 수요 조사라든지 과제 기획이라든지 접수 공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와서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후년도 사업이죠. 거의 2019년이라고 보셔야죠. 그런 것들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고가 12월이에요. 12월. 기획을 작년 12월에 해가지고 12월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인 타이틀 사업들은 잘안 없어지고 세부 과제들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 기업의 아이템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세부 사업들 지원 대상 분야, 전략품 분목 분야 이런 데 이제 해당이 되시는 걸 캐치해서 요 소재 뭐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한다 하면 요 전략 품목이라고 하는 요 품목 안에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TLR이라고 해가지고 1부터 9까지인가 뭐 그런 그 책정하는 게 있어요. 그 얘네들 나름대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국제 평가 뭐 무슨 등급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어디쯤에 수준에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서 하시면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기획을 하반기 때 합니다. 기획을 하반기 때 해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때 이제 시작을 하는 사업들을 해요.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걸 기획을 언제 해야 돼요? 이제 7월 달 되면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이거 혼자 할수 있냐? 이거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다 참여 기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3개 기관 정도 이상 급을 만들어야 돼요. 미리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 작업을 그쪽 기관들하고 얘기를 해서 대표한테 전화해서 그쪽 기관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도 한 개가 KCA라고 협업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같이 할수 있는 사업이 없어. 다 끝났어. 4월 달에 다 끝났어요. 근데 협의가 5월 달에 됐어요. 내년도를 기약해야 된다는 게 거의 뭐 하반기를 좀 봐도 돼야지만 하반기에 이제 나올 만한 사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2월까지 아마 KCL에서 아마 안 기다려 줄 거예요. KCL 지역 지점이거든요. 지금 여기 물론 협회 앞에도 KCL 있죠. 본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그래서 KCL 있는데 이렇게 사업 계획이 보면 지원 과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접수 기간이 보통 되게 12월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에 12월에 하려 그러면 언제 이걸 준비해야 돼요? 9월에는 해야 됩니다. 9월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비상한 정책자금인 경우에는 연초에 공고가 다 나가고 금방 네, 맞아요. 끝나버리니까 공사 지원금은 매월별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월 달에 요런 사업 연계 사업들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76개 밑에 세부 과제까지 다 합치면 한 3, 400개 되니까 그 중에 해당되는 사업들 파트별로 요 정도 찾아내야 돼요. 연초에 다 신청이 끝나버리고 그럼 그 이후에 그 위원들의 활동은 내년에 할 거를 미리미리 가서 이렇게 네, 그렇죠. 계획을 해 놔야겠죠. 그래서 삐까번쩍하게 팍 해가지고 엑셀로 팍 1월, 2월, 3월, 4월 해가지고 쫙 사업 3개씩 빠바박 집어넣으면 4개월 동안 20개 가까이 되겠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템과 연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뭐 12월, 1월 가가지고 뭘 준비해. 참여 기간도 없는데.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면 굉장히 길게 잡히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과 연간 협약을 하셔야 돼요. 연간 계약을 하셔야 돼요. 네. 현재로 뭐, 진행한 지 최소한에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제가 대면에서 하고 최종적인 결과 최종 협약 종료까지가 제가 지금 했던 데가 거기가 7개월 걸렸어요. 제일 짧은 게. 제가 했던 사업은 7개월, 혁신형 기업 하는 게 7개월 걸렸어요. 작년 12월에 했는데 지금 6월,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협약한다 그랬거든요. 12월에 했는데 6월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3개월이면 끝나요. 3개월이 예, 네, 끝나죠. 3개월이면 끝나요. 그건 짧아요. 왜냐면 사업 기간이 9개월이니까. 2억짜리가 3개월에서 5개월 사이고 5억짜리가 5개월에서 8개월 사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그 정도 그때 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 공고 나오는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네.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하는 기업들은 모르고 준비도 안돼 있고, 그다음에 참여 기관들하고 서로 얘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중개하는 거를 제가 산자부에도 얘기를 해보고 중기청에도 얘기를 해봤지만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
그리고 기존에 있긴 있어요. 상기평, 상기원 사이트에 가면 제휴할 수 있게 뭐 자기네들이 기술을 올려놓고, NTB가도 있어요. NTB가도 기술을 올려놓고 이 기술을 뭐 서로 같이 사업할 사람들이 찾아요. 중개할 사람. 중개라기보다는 제휴할 기업들을 찾아요. 거기 리스트에 보면 10개 미만이에요, 대부분. 왜? 중개가 안 돼. 중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기업 있고 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서로 주간기간 하려고 그러고, 또 서로 뭐 주간기간 아니라 그래도 서로 사업비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비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제가 엊그제 설명회, 하반기 설명회 갔을 때도 그 얘기하는 그 담당, 기정원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차장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게, 참여기간하고 주간기간이 있을 때, 거기 PPT 발표 자료에는 주간기간이 50% 이상 과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발표할 땐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실상은 70%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간기간이 70%를 사업비를 가지고, 1억이면 7천만 원 쓰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참여기간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지금. 그래야 조금 비중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써놓고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돈을 날리려면 그게 실제로 일을 참여 기간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구색 맞추기를 그냥 하는 경우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그냥 구색만 맞춰주고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까지 너무 리얼하게 하시는 데였는데요. 네. 질문을. 우리 세미나 완전 리얼해. 아주 아, 좋아요. 이런 의견 아주 좋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름만 빌려주고 해. 네, 맞아요. 그런 데 그런 것도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연구원들. 특히 누가 이 짓거리를 많이 하냐? 대기업들이 많이 해요. 중견기업이랑.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하고 이렇게 기술 제휴해가지고 할 때, 중견기업이 이제 뭐 구매 의향서를 끊어준다든지 또는 뭐 뭐를 해주면 연구원 이름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는 다 중소기업이 다 써가지고 제출하고. 이 짓거리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 산자부랑 다 알아. 근데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이제 미래부 사업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국가 주도형 발전 이런 사업들을 할때 여기 이걸 누가 해줄 만한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발굴해서 하려면 길게 걸리잖아요. 뭐 최소 3년 이상 걸린다. 근데 대기업이 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이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그만큼에 대한 그런 수준급이 되는 기업들이 없죠. 그런 거안 키우고 또 키우지도 않아. 자체는 그런 역량 있는 데하고 묶어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명의만 빌려주고 돈만 가져가는 걸로 귀착될 수도 있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가 설명회 갔을 때 우리나라의 R&D 비율의 성공 판정 비율이 90 올랐어요. 재작년에 94%였거든요. 작년에 2016년, 2015년이다. 2014년에 94%인가라고 얘기했어요. 설명회 때. 2015년 자료를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분석을 했는데 96%로 올랐어요. 성공 판정이. 4%만 실패해요. 그러니까. 96%인데 실상 이게 사업화로 가는 게 우리나라가 50몇 프로 정도 돼요. 한40몇 프로인가? 50몇 프로 정도 된것 같아요. 50% 정도. 일본이 한60%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독일 이런 데가 한70% 정도 되고 70몇 프로 정도 되고. 근데 거기는 사업 성공 비율과 사업화 비율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사업 성공 비율은 됐다 높은데 사업화 비율은 팍 줄어버리는 고런 애로사항. 이게 그거거든요. 그 돈이 거기에 안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돈이. 그런 게 실상이에요. 그다 알아. 아는데 그냥 쉬쉬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 가거나 또는 수요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민원 신청을 할때 많이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하면 뭐 있겠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민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필히 답변을 달아주는 게 정부 3.0 버전이기 때문에 많이 하세요. 많이 민원 신청하고 많이 하시고 많이 통화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이제 중견기업으로 많이 내려오고 대기업 이제 손 떼야지. 대기업 자기들이 돈 갖고 사업해도 되는데 왜 정부 지원 이런 출연금을 받고 사업을 해. 날도 죽는 새끼들이지.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물론 제안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대기업들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말로는
금산분리라고 해놓고 실상은 뭐 그렇지도 않은 이런 얼토당토하나 금산분리인데 왜 대기업이 카드사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근데 예,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 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적정선에서 손을 떼고 나와야지.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는 누가? 개누리당에 있는 대통령들이 다 그래서 펀드로 돈 내라고 펀드로 출연하라고 펀드로 출연해주면 면제해줄게 뭐안 해줄게 뭐 면제해줄게. 최근에 들어서 제가 충격 먹었던 사실 하나가 그거잖아요. 중소희망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소상공인들 뭐 어떤 IT 교육, 모바일 관련해서 판매 이런 사이트 만드는 교육 이런 거 해주는데요. 거기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대출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제 네이버가 무슨 이제 그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거래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가 천억이 나왔어요. 천억이.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희망재단에다가 600억 출연할래, 1000억 벌금 낼래. 그래서 600억 출연한다 그랬어요. 네이버가. 그리고 100억을 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500억을 안 냈거든요. 처음에 100억을 현금으로 다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100억을 현금으로 줬다고 쳐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중소희망재단이라는 게 소상공인한테 이런, 지원이라는 게 그거 모바일 이런 거 해봐야 3, 40만 원밖에 안 돼. 그거 100개 해줘봐야 3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3천만 원, 100개를 해줘도요. 3년 동안 했다고 쳐도 100억에서 한몇억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90억은 남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중소희망재단은 돈이 없다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줄 돈이 없다고. 그래서 네이버한테 다시 한번 니네 나머지 500억 낼래? 다시 과태료 낼래? 그래서 네이버에서 아 그럼 우리가 출연하겠다. 그 뉴스에 나왔어요. 600억 출연 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중소희망재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출연한 거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현금을 안 줬단 얘기겠죠. 이 새끼들이. 네이버도 날도둑놈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뭐잘 되고 검색 잘 되고 뭐 세계 뭐 좋고 저기 한다고 하죠. 그돈다딴 데로 가고 있어요. 다. 이 네이버는 또 공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공시에서 여러분들 자본금 한번 보세요. 네이버 자본금. 매출액 대비 자본금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다 어디다 다 빼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규모에 됐을 때면 자본금이 꽤 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속속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가서 욕을 해대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욕을 좀 해줘야 먹고 좀 바뀐다. 뭐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단계별 사업, 창업 사업 지원 사업, 중소중견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산업 혁신, 산업 기술 혁신 사업. 요렇게 3단계예요. 이게 기본적인 메인 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 나머지 뭐가 있어요?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는 어디예요? 한국 콘텐츠 진흥원, 정보통신산업협회, 아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다음 전파통신진흥협회 이런 데, 예, 그런 데또 세부 사업들이 또꽤 있어요. 응? 유관기관 사업들, 예, 위임 받아서 하는 것들, 수탁 받아서 하는 거. 예, 그다음 환경이면 환경부 쪽에 있는 사업도 있고 보통 요즘 환경보다는 농업 쪽, 아까 말씀드린 농업 쪽에서 농촌진흥청, 뭐 그다음에 유통센터, 아씨, 한국, 예, 그 AT라고 보통, 예, 거기. 또, 거기 말고 또, 농업 기술 과제 기획, 뭐, 그게 또 있어요. 또, 하여튼 그런 기관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을 한번 정리를 좀 제가, 예, 한번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런 특화 사업들 분야들도 별도로 있는데, 찾아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특이한 분야들은 그렇게 찾아서 가시면, 네. 충분히 그 관련 사업들을 찾아보시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상기원 사이트나 상기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공고 사업들 보시면 용역 사업이 있어요. 용역 사업. 네, 여러분들 용역 사업도 하세요. 조달청의 그 용역 사업들 대부분 등록되는 사업들은 물론 거의 대부분 다 짜고 치는 구스톱이긴 하지만 그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풀리고 있는 게그 마스라고 해가지고 다자간 협력 거래가 이제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지금 지방에서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세번 지원하면 미안해서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선정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스 하는 전문가는 아닌데 마스는 이제 처음에 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세 번까지는 떨어뜨려 놓고 예, 어차피 이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서 한 다섯 번쯤 하면 예, 한번 합격 이렇게 그룹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될것 같아요.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좀 하시면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 뭐이 정도 급은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정도는 정말 과제 사업 100% 중에 한5%안 돼요. 5%도 안 돼요. 이걸 세부적으로 다 따져 들고 나면 예,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뭐 태양광 사업도 뭐좀 물어보셨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기술 사업화 다른가요? 산자부의 기술 사업화. 이게 이름이 좀 있어요. 태양광 발전 사업도 융자도 지원해주고 지원금도 있고 사업도 있어요. 네, 발전 사업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융자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 사업은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지 직접적으로 R&D 지원 사업으로 해주는 건또 따로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융자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통 받고 원래 예전 거로 제가 예전 자료를 어떻게 뒤적거리다가 알게 된몇 가지들 보면은 광물 자원 캐는 사업 있죠. 이런 거. 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긴 있어요. 이거 하나 대박 되면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면 상환 기간이 막 30년 막 이래요. 자금 지원 막한 10억 해주고 상환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막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없고 분할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별도로 숨겨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물 자원에서 제가 몇명뭐 어디 광물 뭐 10조 원 정도 묻혀 있다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못해 최근엔 그 보물선을 건조하는 네,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실상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에 얼만큼 매장이 되어 있는지, 보물이 얼만큼 매장되어 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예, 보물선 어디에 있는지 지금 확인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동해에 있습니다. 동해. 동해 앞바다에 보물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계속해서 그거 건져내려고 하는 그 사업을 예,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데 별 엉뚱하게 진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제가 해외 쪽 관련해가지고 지사 관련 이런 것들도 찾아보니까 정말 정말 생뚱맞은 그런 사업들 많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걸리는 시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막 걸리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해외 뭐 이런 관련 사업들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 그러면 그냥 당장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짜고 치는 고수톱이 많다고. 로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로비하는 방법은 뭐예요? 설명회, 포럼, 그리고 어떤 행사 이런 거할때그 그쪽에 있는 담당자들 명함을 개인 이메일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담당자 명함을 많이 많이 받아오세요. 주는 건뭐 해도 많이 많이 받아와서 예, 전화하세요. 받습니다. 예, 신기한데 받아요. 제가 하다못해 코트라 설명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코트라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는데 자기가 먼저 명함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주고 또 어디 은행인지 기업은행인가 우리은행인가 기업은행 본점에서 해외 법인 설립 사업하는 또 그런 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팀장이에요. 팀장 명함을 달라 그랬더니 명함 주더라고요. 그 전화해서 막 물어봤더니 친절해요. 네, 답변해줘요. 친절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30억짜리 뭐 물어봤더니 아, 좀 어렵다고. 은행 본점에서 나가도 그 정도 자금이 한꺼번에 나가긴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해주고 네, 재밌는 사건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은행에서 이런 해외 관련 사업도 하는구나. 하다못해 여러분들 새마을금고도요. 새마을금고도 해외에서 팔로 지원 사업합니다. 팔로 지원 사업이 하는데 투자 사업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로는 못하고 새마을금고가 해외 협동조합 법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휴한 데가.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예, 융자 지원을 또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몰랐는데 제가 중동아시아 관련해 가지고 뭐좀 물어본다고 해서 막 물어봤더니 이 담당자가 처음에는 얼토당토 안 하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누군데 그런 거 물어봐요? 막 그래서 아 제가 여기 협회에 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컨설턴트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게 지점 사업만 할수 있는데 해외에는 그쪽하고 제휴한 업체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코앞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그걸로 다한줄 알았는데 와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얘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농협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농협은 전안 해봤지만 농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통회사에 일할 때 우리나라에서 전산 프로그램에서 보안 시설이 제일 잘된 데가 농협 전산망이라고 들었거든요. 농협 전산망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돼 있고 예, 거의 수준급이라고 들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한번 뚫려 한번 뉴스에도 나왔죠. 그래가지고 북한 뭐 해커 뭐 했다고 이제 나왔었는데 거기가 전산망이 좋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대형마트 중에서 제일 큰 마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마트? 홈플러스? 아니에요.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최고예요. 그게 규모가 제일 커요. 왜냐? 농산물을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메이저예요. 그래서 매출 규모 단위가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의 두배 이상급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들었을 때. 그래서 막강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년 나오잖아요. 3년에 한 번씩 나오나? 농협 지점이 아니라면 지역 뭐지? 무슨 장 뽑잖아요. 농협 관련돼서. 그럼 막돈 선거 많이 하잖아요. 그왜 하냐고. 그 이권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내용 사업들 좀 세세하게 좀 읽어보시고 눈알이 빠지도록 이걸 보시고 맞춤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로 빡 해가지고 이 업체에 해당되는 것들의 과제를 빠바박 이래서 언제 이렇게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9월 달에 협약을 하셔야 되고 10월에 준비하고 11월에 수요조사 들어가서 12월에 과제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 한 6개월간 연락이 많은 사업계획서들 한 20개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두개 되면 최고죠. 네, 최소한 10억이니까. 네. 과제 사업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나 이런 것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아, 그런 것도 있으시고 있어요, 네. 또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공고를 보고 아 네네.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맞아요. 수요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네. 둘다좀 좋죠.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아,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좋죠. 굿이지, 땡큐지. 네. 그렇다는 것보다도 업체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업체 해당 파악이 가장 급해요 사실상. 업체가 좀 전에 제가 어느 회사에 가니까 그 회사는 리스트를 아직 막 빼놔요. 다 체크해놔요. 자기네 맞는 아유, 거. 이건 마인드가 된 회사예요, 아주 아주. 근데 가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준비를 해놔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근데 왜 하냐? 아까 우리 그 박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업체들이 찾아가요. 그 회사를 벌써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돈을 어떻게 받겠다? 일 끝나고 받겠다. 컨설팅 업체들이. 네. 근데 그 전에 사업 계획서 쓰고 벌써 한돈 훑어간 인간들도 있고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체험적으로 와요. 그럼 제가 가보면 벌써 자리를 정말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아. 실질적으로 아는 거는 그거 하시죠. 제가 그래요. 근데 전 말로는 할줄 아는데 이런 쪽은 아는데 실제 하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과제 사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떤 업체든지 들어가만 가면 과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 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하여튼 그 왕도일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체계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이걸 체계화해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하고 이거하고 날짜하고 이게 월별로 해가지고 뭐이 기업에 맞는 분야별 업종별 이게 없어요. 저한테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저도 그냥 찾아봐서 하는 정도지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만 찾을 정도지 그게 언제 날짜고 얼만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언제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돼 있어요. 우리 정실미 카페에서도 보면 굉장히 자료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실상 찾아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려고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저는 좀 제가 일하는 거 와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 해봐야 중기청 기본 사업 과제 정도 수준, 뭐좀 해봐야 산자부 한두 개. 그래도 산자부 한두 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제가 있었을 때 처음에 개고생할 때 이제 여기저기 선임위원들 했던 사람들 들어보면, 뭐 산업혁신 기술개발사업 하는 이런 회사들, K 뭐 회사 이런데 막 작년까지 3년 동안 40억짜리 사업, 3개년 동안 1년에 13억씩 해서 3년 사업 이런 거 하는데도 한번 또 하고 싶다. 거기 기업은 중견기업급이에요. 거의 중기업에서 중견기업급. 이미 대기업하고 다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은 이런 과제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 있고,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네, 또 힘들어요. 실무적으로 해내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찾아가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도전해보도록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영역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빡 가져가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왼손 전략의 엑셀 파일을 쫙 하나, 쫙한 줄을 만들어서 한 페이지로 빡 보여주고, 인력 지원, 경영 지원,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빡, 빡 R&D 지원해서 메인 R&D에서 딱 5개월 동안 쫙 이렇게 딱 뽑아놓고 해서 이게 메인들이 쫙 있다. 그 정도도 안 해줘도 돼요. 솔직히 저는 그거 다 말로 때워도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예시로 이렇게 간다. 요것만 보여줘도 아, 이분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질 거야. 맞추고. 내년에 신청하려면 그런 것도 다 해놓고 준비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교육의 3주차 과정에 월별 사업 계획서 정리하는 게 있어요. 마의 고비예요.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 이틀 밤 새고, 저도 일주일 밤 새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거의 낙제를 면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거를 좀잘 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때 작성했던 파일이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 근데 뭐 어차피 지난 사업이라, 제가 했을 땐 2015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필요 없, 지금은 필요 없긴 한데, 큰 타이틀 사업들은 많이 안 바뀌니까, 이게 어차피 기정원 사업이라고 해도 이번에 바뀐 거 해봐야 한 30%밖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사업 타이틀 딱 갖고 있으면 바뀐 것만 바꾸면 되니까, 기존 파일에서 2017년 버전으로 바꿔가면서 나만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져가면 어딜 가서도 엑셀 파일을 딱 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에서 쫙 12월까지 쫙 해서 뽑아서 이렇게 메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귀 기간에 맞는 기업 사업은 제가 여기 도장에 찍고 입금하시면 진행합니다. 딱 하면 아,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서 그냥 말로 다 풀어도 못 알아들었을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두 분은 좀 나이도 좀 있으시고 딱 봐도 이렇게 딱 뭐가 있어 보이시기 때문에 가서 하시면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잘안 믿더라고요. 이제 말을 해도 잘안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착수금 받고 다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선정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포인트에서 협회의 힘을 믿으시면 된다고. 제가 여태까지 협회에 있으면서 6개월 있으면서 지금 했던데 6개월 동안 과제 다 됐어요. 지금 제가 지금 관리하고 관리? 제가 지금 전담하고 있는 기업 두 군데 빼고 다 됐어요. 지금. 지금 안된 기업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 네. 항상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어떤 진행하는 회사도 있고 지금 현재 아. 미팅하는 회사 있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끝내야 될것 같아요. 미팅하는 회사에 가면 저는 제 수술은 당당해요. 네. 왜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이제 오늘은 우리 오프라인 세미나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컨설팅 포인트 세 번째는, 3단계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과제 이제 기획을 하시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얘기하십시오, 이제. 바이바이. 네, 요거는 끝내고, 오프라인으로 우리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